치매보험 201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무조건 왜? 정리하라고? 도대체 맨날 정리하라고 그래? 왜? 굿모닝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지금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자,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이틀만 있으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말 쉬는 날이 많네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저 보호망이 치매보험 보상받기 힘든 이유, 그리고 치매보험 하면 많은 분들이 보상받기 힘들다, 보험료 비싸다, 그 나중에 환급금이 없다, 또 하나는 치매 외에는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는 보험금을 못 받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특히 저 보호망이 요즘에 치매보험 많이 추천하는데 좋지도 않은데 치매보험 도대체 왜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근에 나온 엘사생명에서 2주 전에 출시가 됐죠. 전에 없던 실속 땡땡 보험이요. 이 상품은 예전에 모든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환급금도 괜찮고요. 치매 외에도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이제 케어가 되고요. 그리고 진단비도 두둑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엘사생명의 치매 보험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보호망이 오늘의 원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 10월 이전에 가입자분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하라는 걸 주제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약간의 해석을 보면요, 2019년 전에는 정신과 그리고 건강의학과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사나 단층 촬영, 특히 MRI나 CT 아니면 뇌파 검사 아니면 뇌척수의 검사, 이런 부분들로 검사를 통해서 CDR 점수를 맞아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받기 매우 힘들고요. 특히 경증, 중증도, CDR 점수 1점, 2점 외에는 솔직히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설계사분들이, 그리고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아, 치매보험 보험금 받기 힘들구나, 보험료는 비싸고, 그래서 정말 쓰레기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201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요, 내영상 검사죠. 특히 CT나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치매 소견이 뚜렷하게 안 나왔다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종합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일단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험 받기 힘든 구조가 뭐냐면요, 일단은 엘사생명을 제외한 모든 회사들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타사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 CDR 점수 1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90일 추적한 차 이후에 호전이 안 되고 정말 악화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경증 CDR 점수 1점만 받고 진단서에 치매 질병 분류 코드에 이제 치매 진단을 확정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일시금으로 경증 2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일단은 요양장기 등급 5등급을 받아서 제가 센터나 아니면 방문요양센터 간호조무사가 내방을 하던가 아니면 어르신분이 따로 센터에 이용을 했을 때에는요, 월 1회로 30만원씩 이제 보장 만기 90세나 95세까지 보장 만기를 세팅하면 그때까지 매월 3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 가입자는 솔직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일 이내에 추적한 차 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또 하나는 CT나 MRI 아니면 뇌파 검사 아니면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서 CDR 점수나 아니면 뚜렷하게 치매 진단을 못 받으면은 보험금이 안 나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뭐 내영상 검사, 특히 대표적으로 CT나 MRI를 찍어서 뚜렷하게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 검사 평가를 통해서 인지 장애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은 치매 진단금이 나가게 되고, 또 90일이 지나지 않다 할지라도 치매 진단만 받고 진단서에 치매 분류 코드 질병 코드만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증 진단금 2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보호망님, 그러면은 CDR 점수 1점, 경증 2점, 중증도 3점, 중증,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헷갈려요. 점수만 말할 때는 경증, 중증도 그리고 중증,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말 질문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보호망이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CDR 척도 기준은요, 임상침해 척도 단계별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CDR 정상은 0점이겠죠? 당연히 없고, 경미한 건맞증이나 때때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최경도예요. 0.5점. 일단은 지속적인 건방증, 집안생활, 사회생활에서 장애 의심을 느꼈을 때, 이때가 0.5점이고요. 이제 CDR 점수 1점, 경도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또 집안생활, 사회활동에서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게 1점이고요. 2점, 중증도. 일단은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상실한 경우, 아니면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의견상으로 집 밖에서 활동도 가능한 상태가 2점이고요. 이제 중증, 3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 제소변 실금, 그리고 전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 보여짐, 여러가지 외견상 보여진 상태를 말한 겁니다. 자, 중증 4점이에요. 자신의 이름에만 때때로 반응,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말 그대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 자, 5점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식사시 먹여줘야 하며 누워 지내는 상태, 정말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만 일단은 1점, 2점, 3점, 4점, 5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 어떠세요? 주변에 흔히 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제 친인척 아니면 부모님 주변에 많이 치매로 인해서 악화되신 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정말 목돈이 깨지기 싫으면, 아니면 돈이 없어서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본인이 간병인으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요, 보험회사가 걷어들인 보험료가 5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증 치매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는 500억, 단지 500억, 1%밖에 보험금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이 2주 전에 추천해드린 엘사 생명에서는요, 요런 걸 다 보완해서 보험금도 쉽게 나가고, 보험금을 정말 약관 해석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19년 EU 가입자고, 또한 90이라는 어떠한 뭐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쉽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도일 때 60세까지는 2천만원, 60세에서 70세까지는 1천만원, 70세 이후로는 3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재가센터 이용시에 월 30만원씩, 일단 90세나 95세까지 월 30만원이면요, 1년이면 360, 그리고 10년이면 3600, 20년이면 7200만원이에요 납입 후에 나중에 치매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들은 정리를 하고 해지하셔도 80%에서 100% 정도 납입한 원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엘사의 전에 없던 치매 땡땡 보험, 이렇게 더 추천해 드리고요. 이 상품은 언제 마감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더듬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전에 일단 조기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 언제 마감이 되고 언제 없어지는지 제가 영상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건데, 이참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는 치매보험 한번 두둑히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금 받기 쉽고, 그리고 경증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또 하나는 치매가 아니더라도 상해 사고나 다른 질병에서 사망을 했을 때 책임 준비금,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납입 완납 후에 치매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들은 해지하셔도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재가센터 운영 시에 월 1회 30만원씩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참에 치매보험 하나 두둑한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